3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 금만남을 하게 된 첼로피아 골목 레슨 학생들. 과연 이들의 앙상블 연주는 어떨까요? 첼로피아의 골목 레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첼로피아입니다. 10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이에요. 울릉도에 계신 저번 골목 레슨의 주인공 동산교회의 이성종 목사님께서는 열심히 울릉도에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때 첼로를 무료로 수리해드리겠다는 약속 해드렸었는데 그 약속을 이번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첼로피아 골목을 쓴 첫 번째 주인공이셨던 교회 사모님 기억하시나요? 내일 1호와 2호 골목 레슨 학생분들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연주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금만남을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흔쾌히 너무 좋으시다고. 그동안 골목 레슨을 받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셨을지 또 한번 봐야겠죠? 또 함께 연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첼로피아가 첼로를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여러분들 지켜봐주세요. 첼로피아입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 밝았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만남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성종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두 달 만에 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열심히 첼로 연습도 하고. 첼로랑 이렇게 계시니까 너무 멋있어요. 소리가 필요한 악기들이 있어서 제 거 첼로하고 저희 딸 첼로, 또 저희 사모가 사용하는 바이올린 세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또 멋지게 잘 수리해 드릴 수 있도록. 수리된 네. 악기 소리가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때 지난번 골목 레슨 받으시고 조금 더 첼로 생활이 좀 달라지신 점이 있으실까요? 더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재밌게 또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사모님 댁으로 저희가 이동을 네. 해서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점! 아, 여기가 저희 집 사모님 댁이에요. 아, 너무 좋네요. 경치도 아름답고. 여기가 사장이었대요. 한옥집에서 첼로 네. 연주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 잠깐, 사모님한테 네. 들어보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밥을 먹고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내려앉으시죠. 종류가 엄청 많아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통하여 귀한 음식을 대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점심 너무 배부르게 지금 잘 먹었고요. 사모님과 목사님 첼로를 세팅을 이제 막 했습니다. 연습을 좀 하고서 이제 앙상블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골목 레슨 1기시잖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네,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많은 변화가 좀 있으셨는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변화가 많았죠. 이제 뭔가 첼로 치는 그 맛이 나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뭔가 좀 해내야 되지 않을까? 혼자 연습하다가 여기 앙상블로 첼로피아님과 사모님과 함께 돼서 또 어떤 느낌일까 기대해가지고 그쵸? 오늘 곡이 울릉도에서 첼로피아님이 몽돌 해변에서 연주했던 곡이라 왜 이 찬양을 선곡하셨을까 궁금했는데 또 같이 또 연주하면서 감동을 또 함께 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 곡을 이렇게 셋이서 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감사해요. 합시다. 네. 네. 그럼 우리 연습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악보 처음 보시죠? 네, 네. 네, 오늘 초견이신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앉으시죠. 네. 먼저 그러면은 사모님이 이 파트를 하시겠어요? 이 파트 하시고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솔로 파트 해주시고
저는 중간에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크레센도. 크레센도로 나가는. 네, 그렇게 가볼게요. 자, 사모님 팔이 있잖아요. C하고 G현은 팔 끝이 이쪽으로 향했을 때가 더 모양도 소리도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전체로. 지연은 이렇게 오시고 D랑 A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 연주가 편해요. 어려? 안 되시면 돼요. 안 되시면 훨씬 편해요. 떼지 않고. 맞아요.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가 계속 손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바쁘게 움직이면 이게 보시면 움직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빠른 곡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빠른 곡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절약을 할 수 있는 힘을. 왜냐면 그러니까 그 소리가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소리를 이어주려면은 뛰지 말고 그렇죠. 얘만 움직여.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엄청 편한 거죠. 그렇게 오시면 돼요. 지효 너무 감사하다. 네. 아, 요거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때 우리 골목에서 했었죠. 이렇게 음이 끝났어도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미 8에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때까지도 좀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다시 원상복귀를 빨리 해주셔야 돼.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오셔야 소리가 한 원상복귀 한 어느 정도 되면 될까요? 해볼게요. 1, 2, 3, 4. 자, 비브라토 하고 있어. 4, 5, 6, 7, 8. 다음.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렇죠. 쉬프팅 할 때 엄지에 힘 빼고 현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갑자기 어디 안 누르다 갑자기 팍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는 살짝 눌려진 상태로 이렇게 쉬프팅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부분들 좀 짚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앙상블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셋이서 앙상블 하는 거라 무척 의미가 깊은데 저작권이 아쉽게도 있는 곡이어가지고 끝까지 전체를 다 들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열심히 하는 모습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했던 내용 기억해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네 개인 정도 됐어요. 제가 중간에 좀 새로 즉흥적으로 넣어보기도 했는데 되게 좋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엄청, 그죠? 조금 더 호흡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됐을까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항상 고민이었던 부분이 연주할 때 이제 음이 끊기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을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는데 선생님하고 또 사모님도 알려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음을 끝까지 너무 빨리 화를 바꾼다라는 게 저희 문제점이었던 거를 그런 부분들을 연습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프팅 할 때 엄지에 힘이 들어가서 이게 뻑뻑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연습을 하면 또 부드럽고 아름다운 연주가 될 것 같아요. 그 내가 그전에 그동안 몰랐던 그 부분들을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고맙죠, 진짜. 저번이랑 뭐 다를까요? 테크닉 쪽에서 많이 달라졌고 이제는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댁에서 정말 귀한 시간 보내고 갑니다. 우리 이성조 목사님 그리고 정현이 사모님과 함께 셀로 앙상블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모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셀로 기자가 계속해서 골목 레슨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새로 하시면서 또 아기 하시면서 더 아름다운 분들이 원하시는데 검사실은 무료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대한민국 땅 어디라도 새롭게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온라인 레슨도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새로 하시는 많은 분들 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공방 이름이 바니스 신학교입니다. 한번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중근 성도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또 바니스 현악기 공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공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늘 함께 하시기에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악기를 하나하나 수리하고 제작해 나아갈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재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구별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